이게 다 뭐죠? 이 거대한 녀석 좀 보세요. 아, 미안. 어우. 지금 머리에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았어? 왜 피부가 따끔거리지? 으아! 내 손! 대체 무슨 일이지? 세상에, 올라간다! 으아! 아프네. 이게 다 뭐? 으아! 아이쿠! 왜 갑자기 모든 게 거대해진 걸까? 나만 빼고? 우와, 저 위에 저거 닉인가? 닉! 우와! 우리 이거 먹는 거야? 이 거대한 케이크 진짜 맛있겠어요. 중간 크기의 케이크는 어떨까요? 아, 이건 아주 작네요. 그럼 우리 카드를 뽑아볼까? 난 작은 거야. 난 큰 거다. 오예.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이겼네. 어? 사라졌어. 어쩔 수 없이 이 체리나 먹어야겠네. 어쩌다 이게 걸렸을까? 케이크는 이렇게 먹어야지. 내 생일도 아니라고. 참 고맙다. 하지만 닉은 축하할 만한 큰일이 있죠? 하! 참을 수가 없었어. 뭐, 케이크에 파묻히기 싫은 사람도 있나? 어차피 내 얼굴인데, 안 그래? 맛만 있네, 뭐. 이 맛있는 음식들 좀 보세요. 해초 샐러드는 최고죠. 와, 저 엄청난 해초 더미 좀 보세요. 에밀리가 아주 신난 것 같네요. 어, 예! 큰 건 내 차지라고. 그렇담. 중간 거라고? 으! 젓가락아, 잘 부탁해. 엄청 신선해 보인다. 이거 슬라임 잡초 같아. 냄새는 어떠려나? 이건 절대 안 먹을 거야. 에밀리, 나 좀 봐. 나 아무 냄새도 못 맡아. 해초도 바다에서 나니까 꽤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으악! 장난을 안 칠 수가 없다니까. 괜찮은 것도 같은데? 아니야, 냄새가 이상해. 여기가 어디지? 워터 슬라이드인가? 재밌어 보인다, 그치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리 슬라이딩 한번 해볼까요? 케첩을 좋아하길 바라요. 우와. 물론 밀가루도 빠져선 안 되죠. 그냥 봉지를 다 털어버리는 게 낫겠네요. 이거 진짜 재밌겠는데? 자,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보자. 휴, 난 완전 준비됐어. 하나, 둘, 셋, 출발! 몸을 제대로 쭉 밀어주세요. 예, 간다! 헤나는 거의 통과하지 못했네요. 밀가루 폭탄입니다. 줄리 역시 통과하진 못했지만 아주 즐거워 보이네요. 햄버거랑 감자튀김 좀 갖다 주실 분? 케첩은 헤나한테 잔뜩 있으니 걱정 마세요. 반면 줄리는 정말 깨끗하네요. 내가 속을 줄 알고? 달걀을 깰 준비 되셨나요? 누가 걸릴지 얘기해 보실래요? 안면! 줄리가 이겼네요. 자리 좀 바꿔줘. 여러분, 이번 판 준비되셨죠? 하나, 둘, 셋, 그리고 출발! 이미 오후이긴 하지만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다시 하게 될 것 같네요. 과연 누구일까요? 줄리, 계란을 몇 개나 깬 거예요? 그리고 한 번 더. 계란이 이렇게 끈적거리는 건 줄 누가 알았겠어? 아, 기분 최고다. 혹시 줄리한테 프라이팬 좀 주실 분?
아침 식사를 5인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는 계란 안 먹을 거야. 렉. 목이 마를 땐 느린 바텐더를 기다리는 게 제일 짜증나죠. 아휴, 저희 정말 목마르다고요. 절 찾으셨다고요? 자, 지금은 해피아워입니다. 와, 우리가 딱 좋은 때 온 것 같군. 무슨 냄새 나지? 샤워하는 걸 또 잊은 거예요, 클레어? 창피하게. 자, 빨리 마셔보도록 하죠. 헤나가 이번 칵테일에 완전 꽂힌 것 같네요. 하지만 클레어는 당장이라도 토할 것만 같은 모양이에요. 너무 끔찍한 맛이야. 아마 다진 양파로 가득 찼기 때문일 거예요. 세상에, 껍질까지 넣은 거예요? 화면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지경이에요. 맛있는 칵테일의 정체는 오렌지 탄산음료였습니다. 그 눈물은 진짜가 아니라 양파 때문에 흐르는 거 맞죠? 자, 힘내. 이제 괜찮아질 거야. 이제 좀 괜찮아? 난 이거. 자, 결정됐습니다. 마셔봅시다. 클레어, 이번엔 괜찮은 칵테일을 골랐나요? 아주 차가운 우유군. 재미있는 결정은 아니었어요. 나머지 음료는 생선 통조림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. 미끌미끌해 보이네요. 냄새는 더 최악이고요. 정말 헤나가 이걸 맛있게 두지는 않을 거죠. 물을 넣는다고 더 나아지진 않을 거예요, 앨리스. 보기만 해도 느글거리는 걸 겨우 참고 있다고요. 딸기 음료가 이 음료들 옆에 있으니 마치 신의 선물처럼 보이네요. 불쌍한 헤나는 이 길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조차 몰라요. 자, 여러분, 이건 엄청날 겁니다. 자, 헤나, 칵테일 맛이 어때요? 빨리! 누가 양동이 좀 가져다 줘요! 안 돼, 내 지갑! 웩! 아, 훨씬 낫네. 고마워. 안 됐네요. 그냥 잠가서 버려, 알았지? 하나, 둘, 셋. 여러분, 똥 이모티콘 팬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죠. 우와, 한나는 자신만만하네요. 시작합시다. 반죽을 빈병에 넣으니까 더 쉽게 짤 수 있네요. 한나는 진짜 정성을 들이는 것 같은데. 반면 앨리스는 그다지 정성을 들이지 않네요. 눈사람인가요?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요.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, 앨리스. 하지만 이번에는 한나가 이긴 것 같아요. 하지만 다양한 색깔을 시도해본 용기는 좋았어요, 앨리스. 이런, 한나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? 나도 갈색 좀 써야겠다. 팬이 점점 뜨거워지는데요. 다 그리기 전에 타지 않기를 바래요. 우와, 앨리스는 심지어 색을 더 많이 추가하네요. 오, 이런, 얼굴 덮지 마세요. 좋아요, 이제 뒤집을 때가 됐죠? 이제 결과를 봅시다. 앨리스, 네가 질걸? 이번 판은 내가 이겼어. 이런,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. 진짜 못생긴 팬케이크네요. 한나, 네 거 뒤집어봐. 조심해요. 우와, 진짜 멋지네요. 심지어 앨리스도 한나께 더 낫다고 인정했어요. 네, 확실히 이번 판은 한나가 이겼네요. 다음은 피카츄예요. 저걸 어떻게 만들어? 괜찮아, 할 수 있어. 좋아요, 여러분. 뭐 해야 하는지 알죠? 한나가 커닝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. 약간의 영감이 필요한 거죠, 그렇죠? 보아하니 이번 작품을 완성하려면 한나는 진땀 좀 빼야겠어요. 앨리스, 네 건 어때? 오, 한나 건 심지어 피카츄처럼 생기지도 않았네요. 하지만 뭔지는 몰라도 좀 귀여워 보여요. 자,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우와, 앨리스 건 진짜 피카츄처럼 생겼어요, 그렇죠? 그리고 한나 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. 앨리스는 저 눈을 어떻게 한 거지?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앨리스 좀 도와줘야지. 오, 도와주고 싶다고? 이건 어때? 응? 오, 하트가 너무 귀여워요.
어쨌든 둘 다 적어도 즐겁게는 하고 있네요. 이제 피카츄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뒤집을 준비를 해야죠. 한나, 멋져요. 앨리스를 돕고 있어요. 서둘러요.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. 두구두구두구두구, 제발. 긴장돼 죽겠어요. 세상에, 확실히 귀엽기는 한데 피카츄라고 하긴 좀. 앨리스, 네 거 보자. 짠! 피카, 피카, 앨리스!